안녕하십니까, 여하리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반려로봇 발리라는 제품을 공개해서 영상을 켰는데요. 이 발리라는 제품은 CES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 CES란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이 CES 2020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20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간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업인 삼성과 LG인데요. 오늘 삼성에서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는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름은 볼리라고 하는데요. 볼리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 모양의 지능형 반려 로봇인데,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공 모양의 애완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리의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기본적인 기능은 주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를 떠오르게 하고요. 하지만 볼리는 로봇이기 때문에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처럼 볼리는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는 조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상시간을 따로 설정해 놓은 듯 합니다. 아침이 되어 자동으로 볼리와 연결되어 있는 커튼을 작동시키고 TV의 알람을 작동시켜 주인을 깨우고요. 주인이 일어났는지 확인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한 주인이 일어나자 삼성의 에어드레서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TV를 보며 요가를 따라하는 주인의 뒷모습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더세로 TV에 띄워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Bali. 그리고 주인이 외출을 하자 혼자서 외로워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 맞춤 영상을 자동으로 TV에 틀어주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죠. 주인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알아서 해당 모습을 촬영해서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 강아지가 잘 있다는 듯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요. 자, 볼리의 능력은 여기서 또 10분 발휘되는데, 바닥이 어지러워진 걸 바퀴 센서로 알았는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판단하여 연결된 청소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모습은 거의 뭐 감동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느라 바빴던 볼리는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잠든 강아지 옆에서 본인도 잠을 청하네요. 볼리, 너 충전은 알아서 못하는구나?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새롭게 발표한 공 모양의 지능형 반려 로봇 볼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2020에서 삼성은 볼리뿐만 아니라 가정용 식물 재배기, 그리고 화면 비율이 무려 99%인 베젤리스 8K TV, 또한 모듈형 디스플레이인 더 월 럭셔리 등등 다양한 신제품들을 공개 중에 있는데, 아무쪼록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희 얼굴 보이시죠? 이것도 좀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